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오늘은 되게 재미있는 소식 그리고 좀 기분 좋은 소식을 가져왔는데요. 여러분 이 놀라운 보물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나전칠기인데 이게 세계에서 단 3종뿐인 나전칠기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800년 만에 귀환을 했다고 하니까 800년이면 얼마 만이에요? 고려시대 건가요? 그래서 1.5에서 3mm의 극초정밀 예술이다. 그래서 이거 너무 좋은 기사인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예, 경향신문이고요. 볼까요, 한번? 세밀가귀이다. 고려시대 극한의 정밀한 공예품을 가리켜서 세밀해서 귀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됐다. 그렇죠, 여러분. 고려시대 보면 뭐 청자 같은 것도 엄청 정교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세밀가귀라는 말은 원래 그 중에서도 그런 고려시대 예술 중에서도 나전칠기 기술을 집어서 얘기한다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야, 이거 고려시대 때부터 있었구나. 이것도 놀랍네요, 그죠? 저는 조선시대 때좀 최근에 있는 예술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군요. 대단하네요. 이거 뭐냐, 근데 이거? 그릇이네, 그릇. 합이네, 합이죠? 와, 1123년 인종 제위 시기입니다. 고려를 방문한 송나라 사신 서긍이 고려 도경에 고려의 나전 솜씨는 세밀해서 귀하다. 그래서 세밀가귀다. 여기서 나온 거구나. 나전 이렇게 나와 있네. 그죠? 현존하는 고려 나전 제품을 보면 중국인들이 감탄사를 연발할 만하다. 고려 나전에는 대모, 저희 거북의 그 바다 거북의 등껍질과 전복 껍질을 얇게 갈아서 재료를 사용했다. 이야. 이 껍질을 일일이 곡선으로 오려내는 주름질 기법으로 꽃잎과 이파리 등의 무늬를 표현했다. 아, 이런 게다 그런 거구나. 야, 이런 거 그죠? 꽃잎 같은 거 이런 거. 이거 진짜 엄청 공들여야 되네, 이거. 귀족들이 썼겠죠, 이런 거 그죠? 꽃잎과 이파리의 한 조각 크기는 1cm를 넘지 않는다. 작은 것은 2에서 3mm에 불과하고요. 꽃송이를 이은 넝쿨은 금속선으로 만드는데 두께가 불과 0.3mm다. 야, 금속은 오치를 한 나무 표면에 야교를 묻힌 이 작디작은 꽃잎과 이파리 조각을 일일이 붙이는 일은 극한의 인내력과 정교함을 요하는 작업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네요. 정말 이거. 여러분 이런 거 그죠? 이런 거 보시면. 야, 와, 이것도 이런 무늬도 이거 아주 이거 뭐라 그럴까? 크기 맞춰서 하려면 이런 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이 합의 형태도 너무 예쁘다, 그죠? 이런 거, 그죠? 이렇게 작은 단위를 오리고 갈아내서 원하는 모양을 맞추는 일은 가히 극한적 직업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나전으로 만든 합의 경우 25,000개의 나전 조각이 사용된다. 이렇게 만든 고려 나전은 중국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여기 인기를 끌 수밖에 없겠네, 그죠? 근데 이거 지금 이 용도는 화장 용기 등으로 쓰인 것으로 좀 추정된다고 하네요. 진짜 그러네, 그러네요. 야, 뭐 예쁘다, 이거. 심지어 1080년에는 나전으로 장식한 수레까지 송나라의 진상한 일이 고려사에 등장한다. 지금으로 치면, 그쵸. 나전칠기로 장식한 롤스로이스 같은 거지, 뭐, 그죠? 그런 걸 송나라 조정에 선물한 것이다. 또 인종 연간에 요나라 사신으로 떠난 문신 문공인은 요나라 관리들에게 고려 나전 제품을 개인적으로 선물했다. 야, 이거 다행히 뭐 이런 거 하면 받는 사람은 그냥 아주 그냥 좋아하겠네, 그죠? 그럼 좀, 그런데 역시 귀해서 그런지 별로 남아있는 건 별로 없나 보죠? 다음에 또 고려사는 고려 나전 제품에 반한 요나라 관리들이 고려 사신이 갈 때마다 선물을 왜안 주냐라고 요구하는 바람에 큰 패단이었다. 또 무신정권의 최고 실력자 최이가 고종 32년, 1244년, 연회를 베풀 때는 은퇴를 두르고 나전으로 장식한 화분 4개에 얼음산을 쌓았다. 야, 그러니까 이건 벌써 어느 정도 급이 돼야 쓸수 있는 거죠. 그런 거. 그래서 몽골 간섭기인 원종 13년, 1272년에는 대장경을 보관할 함을 만들라라고 하는데, 이거 원나라 이제 황후가 이렇게 요구를 했나 본데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것은 고려의 나전 기술이 유명하니까 나전함을 만들라 이런 거겠죠. 그래서 전함 조성 도감이 설치되기도 했다고 하네요. 야, 진짜 나쁜 놈들, 몽골 놈들, 그죠? 이뿐이 아니다. 중국의 칠기서인 휴식록에는 나전 필과 필통은 고려국에서 생산돼서 들어온다. 그만큼
고려 나자는 중국인들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울 정도로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한 예술품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 가지 그거를 통틀어서 남아있는 거는 고려다전 제품은 22개래요. 전 세계를 총 통틀어서. 그런데 그것도 대부분 일본, 미국, 영국, 네덜란드 등의 주요 박물관에 흩어져 있다. 언제 어떻게 다 빼돌린 거야, 그것도. 그죠? 왜 이렇게 적인 것만 남았을까? 그죠? 우선 조선 기국과 함께 화려함을 배척하고 청빈함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강조되면서 급속도로 쇠퇴했다. 근데 조선 사람들도 이거 고려 이거 가지고 있으면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그죠? 그래서 세종대왕 같은 경우에는 속절, 철이 바뀔 때마다 사당이나 조상의 묘에 차례를 지내던 날에 진상하는 함을 나전으로 꾸미지 말라. 역시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죠? 그런 게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쇠퇴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이거는 또 이렇게 지금 굉장히 정교한 기술이지만 아무래도 붙인 거다 보니까 떨어지기 쉽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네요. 그래서 고려 나전이 남아있기가 힘들다. 그래서 국내에는 불자 1점뿐이었다가 이 불자라는 건 먼지터는 총체처럼 생긴 불교 의식용 도구 한 점밖에 없었는데 2014년 일본 소장가에게서 나전 경전함을 구입하면서 두 점이 되었고 그렇죠? 근데 이 나전 경전함은 2018년 보물이 됐다. 근데 이때 요걸 또, 그죠? 지난해 12월 전 세계 단 3점뿐인 고려시대 나전 국화 넝쿨무늬 합을 일본 소장가로부터 구입했다고 밝혔다. 이거 얼마 주고 구입했을까, 이거? 그래서 3점으로 늘어난 거래요. 근데 이번에 구입한 환수된 나전 합은 이미 14년 전에 공개됐다고 하네요. 그죠? 근데 이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라고 하는 데가 문화재청의 위임을 얻어서 오랜 시간 교섭해가지고 그죠? 나전합을 구입했다는데 좋은 일이래요. 얼마나 주고 가졌을까 이거. 그래서 그렇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하나의 큰 합에 여러 개 작은 합이 들어간 모자합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나머지가 없나? 그죠? 어쨌든 그렇다고 하고요. 나전합의 길이는 얘는 10cm밖에 안 된다네요. 한 손에 들어가겠네, 그죠? 무게는 50g 정도 된다고 하고 역로하게 빛나는 전복패와 온화한 색감의 대목, 그다음에 금속선을 이용한 치밀한 장식, 수작이다. 나중에 뭐 보물이나 국보 뭐 이런 걸로 될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12세기를 대표하는 작품이다. 이거는 나전 경전함, 이거는 2014년에요. 된 거. 그래서 2018년에 보물로 지정된 거니까 두 번째 거,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아주 화려한 또 나전합 이렇게 이게 지금 또 환수가 돼가지고 구입을 해서 환수가 됐다는 사실. 이거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또 내일 또 더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